6-17번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제 이 문제 기억납니까? 네. 어제 어떤 문제였죠?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분별심 나왔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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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였어. 뭐냐면은, AX 자,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이 분명.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쵸? 그러면, 쌤이 뭐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렇게 볼 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자, x제곱 만약에 마이너스 x, 뭐 2x 플러스 3분의 1 이퀄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만약에 판별식을 하면은 a는 1이고, a, 자,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판별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판별식을 해보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개수들이 이제 정수꼴로 만들어줘서, 정수꼴로. 정수꼴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뭘 곱한다는 얘기니, 얘들아? 3을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3을 곱하면은, 자, 뒤에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당연히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냐면은, 3 곱하면 어차피 여기다도 3 곱하고, 여기다도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죠? 다 성급하는 거니까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숫자일 때는 얘를 곱하든 안 곱하든 그 상관이 없어. 알겠니? 숫자일 때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얘처럼 이게 문자야. 응? 문자가 돼버리면은 그럼 얘를 만약에 안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 우리 했던 것처럼 1-4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뭐라는 얘기야?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얘가 이제 분수꼴이니까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분수꼴로 이제 안 만들고 얘처럼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4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당연히 a 플러스 1만 뭐가 되는 거지? 추가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추가되고 얘가 0보다 크다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끄잡아 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끄잡아 내버리면은 얘는 a 플러스 1 개념이 될 것이고 얘는 a 플러스 1분의 1 빼기 4의 a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야. a 플러스 1분의 4a, 이건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1분의 4a 빼기 1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근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근이 뭐냐?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게 근 아니야. 이해되지? 그래서 어제 계산해보니까 a 플러스 1분의 4a 빼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4a는 a 플러스 1 해가지고 a는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1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A로 정리해서 근 만들면.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바로 뭐가 되냐? 4의 값이지, 4의 값.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분의 1까지 4의 값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를 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다음에 0 빼고 0부터 3분의 1까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겠어. 이거 좀 저 좀 추적을 해볼게. 꼭 무조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이제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답이 똑같은 건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a 플러스 1을 곱해줬을 때는 a의 어떤 범위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달라지잖아. 그럼 달라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포괄적인 것보다는 더 정확한 답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추측만 하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이제 이렇게가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방식대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답을 만약에 했으면 그냥 A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끝나니까는 그냥 0만 빠지니까 그렇지.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 이게 답이 되는 이게 답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줘 버리면 답이 더 제한돼 버리니까 더 제한된 상태의 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 뭔가 판별식을 쓰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분수의 어떤 식이 되어 있으면 분수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숫자잖아. 숫자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 이 얘기지. 얘가 이런 얘기야.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곱해준 거잖아. 그치? 얘를 곱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니? A에 A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토요일날 니네 보통 늦잠 자니? 늦잠 안 자? 일찍 일어나? 그래. 그냥 물어봤어. 그러면 토요일날 수업은 좀 빨리 해주면 어때? 10시요? 뭐 10시에서 1시? 그러면 이제 국어 하는 애들은 이제 점심 먹고 국어하고 여기다면 빨리 시작해주면 니네가 하루 어차피 빨리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 수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빨리 수업, 만약에 이제 그냥 10시에서 1시까지 어차피 미적분 수요일날 이제 할 거니까. 그럼 3시간, 1시에 딱 끝나면 1시부터 이제 이유 시간 이제 내가 그냥 뭐,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어떠니? 전 좋아요. 좋아요. 다 괜찮아요? 네. 너도 괜찮아? 이럴 수 있으면서? 10시까지면 내가 이제 학교를 이제 안 다니면 좀 빠른데 학교 이제 다니게 되면은 또 이제 뭐 10시는 뭐 그렇게 뭐 그냥 일어나서 어때요?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되겠네? 일어나서 염치하고 그래서 염치하고 콜? 저 니문제로 오기? 아 진짜 콜? 그럼 여기 지금 누구 없는 거지? 영웅이만 없는 거지? 그럼 네가 영웅한테 얘기해 줘야 해? 야 그럼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자. 네. 10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1시. 1시에 끝난다고, 1시에. 그러면 니네는 이제, 이렇게, 하여튼 국어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 네. 1시, 2시까지 이렇게 좀 밥 먹고, 2시부터 이제 국어 하면 되고. 일요일은 3시 반. 일요일은 너 몇 시에 국어해? 저 1시부터. 3시. 1시부터 3시? 그냥 일요일 날 새벽 교회를 가야 돼서 일요일 그냥 3시 반에 할게. 아니면 좀 더 일찍. 아니야 그냥 일요일 날 좀 늦잠 자. 그럼 토요일 날 얘들아 합의 본 거다. 네. 10시 1시야. 네. 토요일은 10시 정도면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 빠른 건 아니잖아. 그치? 한 9시 정도면 좀 빠른데 10시 정도면 뭐 괜찮지? 네. 오케이? 콜? 콜? 됐어? 다 끝났어. 확인했어. 자 이제 17번 보자. 여기 꼭 전달 좀 해줘. 네. 문자한테 보내긴 했지만 자 정리하면은 뭐라고 얘들아? 일요일 몇 시라고? 3시 반.
일요일 몇 시? 3시 반. 일요일 수업을 금요일 안 해줄까? 아, 너 금요일 안 된다 그치, 니가? 네, 저 안 돼요. 어, 니가 안 되죠. 됐어, 저 안 되고. 어, 그냥 톡 이렇게 대로 하고. 그렇게 하자. 일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 아니,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은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괜찮지? 10시, 한, 일요일도 10시, 1시 하면은.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자,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자, 6-17번 한번 볼게요. 6-17번. 어. 얘가 잠깐만 선생님 전화통만 좀 하고. 네. 근데 5번의 수술을 몇 번에? 무슨 일? 다리야, 이 다리. 자, 이제 보자. 6-17번. 자, 시작할게요. 아니, 6-20번. 아니, 나도 그러면 오히려 조금 빨리 수업을 하면 오히려 내 차례 해주고 차례 고1,2애들 좀 봐주고 이러면 차례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일찍 되는 아니,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니네 입장에서도 차라리 빨리 하고 왔다고 하면 아침은 어차피 강제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낫죠. 그러면 차라리 점심 먹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잖아. 물론 국어학 친구들은 5시까지 물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친구들은 그때 끝나니까. 그거 4시간이네요. 아니 이제 그 2시부터 3시간 다 3시간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왜 불쌍한 눈으로 봐.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합시다. 6-20번. 자 6-20번 문제가 봐봐 얘들아 이게 2018년도 20번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제 좀 복잡해, 이게 복잡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패턴이 얘들아, 예전에는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어떤 패턴이었냐면은, 네 문제만 그냥 풀지 마라. 이런 주의였어. 그리고 26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던 게 작년부터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부터 어떤 패턴으로 바뀌었냐? 전반적으로 4점짜리 난이도를 다 올려버린 거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내 문제는 조금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최상위권 애들은 더 많이 늘어났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중위권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컷이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수능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뭐 차라리 좋아.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알지? 뭐 84점 1등급이고 이랬잖아. 나영. 충분히 하여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은 인데 전반적으로 어려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이 2018년도 20번, 21번 이런 문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3분의 1 X세제곱 3분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KX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자,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있네. 자, 시작할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가 있어. 그리고 그 AB에서의 접선 L이 있고 접선 M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지 최고차의 양수죠. 양수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접선 여기서 접선 얘가 이렇게 얘가 L 얘가 M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이해 되겠습니까? 여기 A 여기 이제 B. 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 L과 M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야. 얘네가 기울기가 뭐라고? 두 개 기울기가 m이 3k 제곱인데 이런 얘기지. 두 개 기울기가 3k 제곱. 자, y는 fx의 접하고
X축의 콩에는 두 직선과 L과 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4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X축의 평행에, 평행하면서 얘하고 접해야 돼. 그럼 당연히 뭐밖에 안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극대값. 그 다음에 이렇게 뭐밖에 안 되겠어? 극소값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지금 봐봐 뭐다? 얼마라고? 24다. 24. 넓이가 그랬을 때 K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가 있어. 3차함수가 있고요. 3차함수가 있고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이야. 쉽게 말하면 두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으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그 두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X축하고 평행하니까 당연히 극대하고 극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넓이가 24가 되게 하는 K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니? 3K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A라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A라는 거는 A를 뭐 T,F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아요? 그럼 S를 뭐라고 볼 수 있어? 뭐 S, FS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F 플라임 T하고 F 플라임 S가 서로 뭐가 다른 거니?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F 플라임 T하고 F 플라임 S가 서로 뭐가 다른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뭘로 같다는 얘기야? 3K제곱으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도함수를 먼저 한번 만들어보자. F 플라임 X를 한번 만들어보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몇 가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여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숫자가 되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마치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3k 제곱이 되는 x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그 x 값이 바로 얘하고 얘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다시 이거의 도함수가 얘야. 그럼 이 도함수가 이 값이 얼마가 되는 3k 제곱이 되는 얘가 3k 제곱이 되는 x 값을 내가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그 x 값이 바로 뭐냐고 t하고 s가 된다는 얘기지. 돼? 그래서 해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 제곱이니까 얼마로 인수분해 됩니까? x 마이너스 몇 k? 3k, x 플러스 뭐 k는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x는 3k하고 x는 뭐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k가 0보다 큽니까? 0보다 크네요. 자, k는 0보다 크다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결과적으로 얘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의 좌표는? 그렇지. 마이너스 k, f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좌표가 뭐가 되겠어? 3k, 무 이렇게 되겠지. 얘도 무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k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k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그쵸? 그 다음에 여기 k 제곱인데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4k 3제곱이다. 그치? 1 빼기 3분의 4k 3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k를 한번 넣어보자. 3k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7k 3제곱인데 약분하니까 9k 3제곱이 되겠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k 3제곱이 되겠지.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k, 1 빼기 3분의 4k 3제곱이고 좌표가 그 다음에 B는 3k, 1이라는 좌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를 구해봐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L하고 이 M을 한번 이제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L과 M을 한번 이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넓이가 24라겠지. 그럼 이 넓이가 24면, 이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만큼이 당연히 뭐가 되겠니? 높이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쪽이든지 또는 이쪽이 뭐가 되겠어? 가로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나 또는 여기하고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거의 교점이야. 그치?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거의 교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모두 필요한 거야. 모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는 극대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y꼴, 얘는 뭐 y꼴, 뭐 극대값,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이 극대값 말고 극소값 구하면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 이거는 h를 구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해되고 있어? 이미 포기한 거 아니죠? 이거 길 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이 직방과 이거. y 꼴, 이거의 교점. 이거와 이거의 교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알겠지? 자,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직방부터 한번 구해보자. L부터 구해보자. L부터. 자, L부터 한번 구해보면, L은 기울기가 얼마야? 3K 제곱이잖아? 그리고 2점이 좌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y는, 자, 여기 3K제곱. 3K제곱에 x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4 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정리 한번 해보면 y는 3K제곱 x,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되겠니? 3K 세제곱이 되겠죠? 3K 세제곱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이 있잖아. 그럼 얘는 3분의 9K 세제곱이니까 빼면 뭐가 되겠어? 3분의 5K 세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플러스 3분의 5K 세제곱 플러스 1. 이게 바로 L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M을 한번 구해보자. 자, M은 Y는 3K 제곱, 3K 제곱에다가 X 어딨어? 좌표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3K 90 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결론적으로 자, 정리해보자. Y는 3K 제곱 X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얼마니? 27K 세제곱이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7K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L은 이 친구가 될 것이고 L은 이렇게 되고요. M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굴 구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극대와 극소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극대, 극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극대, 극소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 플라임 x에다가는 x제곱 마이너스 2kx 얘가 0이 되니까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k 얘가 0이니까 x는 0하고 2k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0에서 극대가 될 것이고 2k에서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 자, 0을 한번 구해보면 0은 뭐 없어지고 1이 되겠네요. 1이 된다. 얘가 극대. 그 다음에 f, 자, 2k를 한번 구해보면 2k 집어넣으면 얼마니? 3분의 8k이니까 3분의 여기 이걸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8k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해복하면 마이너스 3분의 8k 세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2k 집어넣으면 4k이니까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k 세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그러면 3분의 10, 3분의 20이 되겠지. 그치? 1 마이너스 3분의 20k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2 집어넣으니까는 3분의 8k 3제곱
2 집어넣으니까 4 K3제곱 플러스 1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극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극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세로의 길이는 뭐냐면 극대에서 극소를 빼는 거잖아. 빼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빼면 뭐만 남겠어 얘들아? 1에서 얘를 빼니까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세로는 3분의 20k 세제곱이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h가 바로 뭐라고? 3분의 20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가로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한 대로 L과 내가 M을 구했으니까 그거와 이것 사이에 뭐야? 교점이라고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그치? X좌표를 구해서 그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첫 번째 얘하고 이거하고 얼굴하고 이하고의 교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하고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3k제곱 x 플러스 3분의 5k 세제곱 플러스 1은 1 이거만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x값 구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치? x값은 목적이니까 k는 지금 양수잖아. k 양수니까 k제곱 없애도 되겠냐 안 되겠니? 되겠지. 그럼 제곱 없애고 여기는 세제곱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만 되겠네. 맞지? 무슨 말이냐면 3kx가 마이너스 3분의 5k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kk야. 아니지. k 없어졌지 소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x라는 거는 뭐냐? 마이너스 9분의 5k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지금 여기에 x값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9분의 5k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두 번째 얘하고 이라고 얘하고 이라고 알겠지? 얘하고 이라고 하니까 자 얘하고는 없어지고 자 3k 제곱 x 마이너스 27k 세제곱 플러스 1은 1에서 없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k 제곱을 없애면 이게 없어지겠지. 그런 쪽으로 3x 마이너스 27k는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알겠니? 그럼 넘어가면은 x라는 건 뭐가 되겠어? 9k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9K, X값이 9K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X값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뭐 한 거니? 뺀 거가 이제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가 돼? 9분의 81에서 6을 빼는 거잖아. 그치? 9분의 뭐가 되겠어? 86k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24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9분의 86k 이게 바로 24가 되는 k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구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야. 이게 복잡하죠. 자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약분이 안 되지. 9분의 32, 3분의 4, 4K, 4제곱,
3K 제곱 X 플러스 이거니까 3K 세제곱 3K 세제곱이니까 3분의 9 이거니까 3분의 5K 세제곱 플러스 얘 맞고 얘는 3K 제곱 X 빼기 이거 곱하니까 27K 세제곱 플러스 1 오케이 그러면 3K 제곱 이건 1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3X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X는 마이너스 9 이거 넣고 얘는 잠시만 계산이 좀 틀렸나 보다 얘가 1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넘어가면은 3K 제곱 X는 27K 세제곱이면 3K 제곱 없애면은 9K 맞는데? 어디가 계산이 저거 아니에요 F는 2K 어디? F2K F는? F2K F2K? 어디? F2K가 뭐야? 저거 여기? 네. F2K는 얼마인데? 저거 2K 대입한 거니까 3분의 8K 세제곱 3분의 8K 세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그러면은 3분의 4 3분의 8 빼기 10이니까 이거 잘라 이거 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0K 맞잖아 세제곱 맞잖아 2K 넣는 건데 왜 저기 K 마이너스 3분의 8K 넣어요 여기가? 아 이 아, 플러스구나 얘가 플러스요 플러스 그럼 뭐가 되지? 그게 저거 1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저거 이거? 1마이너스 1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저기 그 A좌표의 Y값은 똑같아요 얘가 똑같아지는 거네 네 그러니까 지금 F2가 뭐라고 F2가? 1마이너스 3분의 k 세제곱 여기 보셨네 1마이너스 3분의 4k 뭐라고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야 아 얘가 지금 그거래 1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0이 0은 1이잖아 아 그럼 a라는 점이 2점이 딱 되겠구나 정확하게 a가 A가 2점이 되겠네, A가. 그치? A가 2점이 되네, A가. 왜냐면은 지금 여기 2K에서 극소가 이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극소가 이건데 지금 A의 좌표가 지금 이거가 되는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무슨 어떤 점이 되는 거야? A점이 되는 거네. 그치? 어.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K가 그런 쪽으로 2점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2점만 알면 되겠네. 차라리 2점만 알아도 되고 그러면 얘를 구해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봐 자 결론적으로 세로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1이고 얘가 지금 A가 2점이니까 1에서 빼기 1 더하기 3분의 4K 세제곱이니까 이 H가 뭐가 돼야 돼? H는 3분의 4K 뭐가 돼? 세제곱이 돼야 되겠네. H는. 얘는. 얘가 1이고 얘가 1 빼기 3분의 4K 세제곱이니까. 그치? 1에서 걔를 빼버리면은 얘만 남는다는 얘기지, 얘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X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거 x값이라는 거는 이거 m과 이거의 극점만 구하면 되는 거네. 네. 그러면 m이 지금 이거잖아, m이. m이 뭐야? 어, 3k 제곱 x 마이너스 27k 세제곱 플러스 이거잖아, 그치? 이거하고 누구하고
얘가 지금 그러면 뭐야? y 값이니까 1 마이너스 이거가 되겠지. 1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4k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1을 없애버리고 넘어가면 3k 제곱 x라는 거는 넘어가니까 27k 세제곱에서 얘를 빼면 근데 저 가로 풀게요. 어. 가로 잘못됐니? 삼성했는데. 아 여기가? 네. 아. 이렇게 돼. 그럼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넘어가면은 9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3분의 얼마가 돼? 23. 3분의 27에서 3을 빼면 23이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k 제곱하고 이거 두 개 없애면 이렇게만 남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9분의 뭐가 되겠니? 23k 이렇게 되겠네. 맞지? 지금 이게 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이 점의 x값이 뭐냐면 9분의 23k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바로 뭐냐? 9분의 23k에서 마이너스 k를 뭐하는 거니? 빼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9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32k가 되겠네. 됐나요? 자, 결론적으로 다 됐네. 9분의 32k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3분의 4, k 세제곱.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24가 된다고. 24. 그러니까, 약분할 게 없네요. 일단은, 자, 이거 약분해 봅시다. 4, 1. 하니까 얼마야?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8, 4, 32.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27분의 4K 세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제곱이? 아씨, 계산이 왜 이러냐. 다시. 9분의 32K 곱하기 3분의 4K 세제곱. 3분의 4K 세제곱. 이게 바로 24니까. 24. 일단은 이렇게 약분하고 4. 아, 얘가 6이구나. 진짜. 그다음에 6이지. 그다음에 2로 약분하면 얘는 뭐가 돼? 16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3의 제곱이고 얘가 3의 1제곱이고 넘어가면 3의 3제곱이 되겠지. 4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16이니까 2의 4제곱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 K의 4제곱은 2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 얘가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3의 4제곱이니까 K는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 25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중간에 계산 실수 좀 해가지고 하여튼 뭐냐 20번 문제의 결론은 뭐 사실 어려워 얘는 그러니까는 이거의 직방도 구해야 되고 이거 직방도 구해야 되고 극대축소 다 구해서 이 높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x좌표들 구하려면은 이거와 이거의 교점 구해가지고 또 거리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조금 많고 계산도 조금 복잡하고 이제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5월 17일 고생들 했어요, 얘들아. 갔어? 네. 같이 하자, 우리도.